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46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331명, 해외 유입은 15명을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착수했지만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어제 조정소위에서는 추경안에 담긴 전체 사업 중 3분의 1 정도만 다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 사업 예산의 원안 유지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일자리 예산을 중심으로 전액 내지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심사 대상에 오른 20여 건의 사업 중 여야가 합의한 것은 산림청 소관 숲 가꾸기 바이오매스 수집단 예산을 원안대로 하기로 한 한 건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잠정 합의한 시한인 내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가능할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채 발행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차관은 오늘 오전 서울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이번 주 중 미의회 청문회 등에서의 주요 인사 발언, 향후 국채 입찰, 경제지표 결과 등에 따라 금리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유럽의 경제봉쇄 조치 강화, 미중 갈등, 일부 신흥국의 인플레이션과 외채 부담 등도 추가적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고채 수급 여건과 수익률 곡선 움직임 등에 따라 발행량을 탄력 조정하는 등 국채 시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세컨더리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컨더리란 기존의 벤처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자가 이미 투자한 지분을 사들이는 투자 수법을 말합니다. 벤처캐피탈 등 초기 투자자는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후속 투자자는 검증된 회사의 지분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단순 투자 수익뿐 아니라 주식자본시장 본부와 연계해 유망 스타트업의 기업 공개까지 연계하려는 전략을 노린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한편 신한벤처 투자와 인터베스트 등 벤처캐피탈들이 세컨더리 투자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운 펀드를 각각 1,200억 원, 1,080억 원 규모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궤도에 안착한 가운데 이 위성의 활용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위성은 정밀 지상관측을 위해 개발된 국토위성으로 국토부가 주요 활용 부처입니다. 국토위성은 국토자원관리, 재해, 재난대응 등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특히 국토위성을 통해 얻어지는 정밀 지상관측 영상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인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지금까지 굿머니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